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요번에는 심택이라고 그 구독자분 한 분이 심택 공부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요거 그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전 한번 쑥 봤는데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조금 뭐가 좀 보이진 않는데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이크레더블과 해마로 푸드 시스템 요거 동생들과 같이 했는 거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든지 또 다르게 하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만의 생각으로 하는 거니 내용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맹신하시면 안 돼요. 심택 들어갑니다. 심택 여기 눌러보면 이름이 심택이에요. 심택 어이. 그래서 요또 눌러보면 About Us 여기 개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주회사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나이가 있고 하니까 심택 홀딩스라고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지주회사가 여기에 이제 지분을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어요. 심택 청주공장, 시안공장, 친호공장, 청주센터 이렇게 일본에도 공장 있고 중국에도 공장 있고 일본에도 공장 있는 게 좀 독특했어요. 심택 여기 보면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반도체 PCB라고 녹색판 막 이렇게 선 막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판, 메인보드 판 그런 것처럼 그런 걸 PCB라 그러거든. 이게 인쇄회로기판 PCB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바일용 반도체 PCB 세계 1위 기업 이렇게 만드는 회사예요. D램에도 그런 거 들어가고 뭔가 전자기기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전자기기에 선들이 연결되니까 선을 연결할 수는 없잖아. 판에 단계라니까 그거라 보면 돼요. 그거 만드는 회사라 보면 돼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는 많겠죠. 자, 좀 들어가 볼게요. 심택 웨이 눌렸다 가자 그래 뭐 영어로 영어다 심택 웨이는 심택의 경영 이념체 통과 연혁 밑에서 좀 오래됐어요. 이게 역사가 87년도에 심택을 설립했고 PCB 공장 그 시절에 PCB 공장을 설립해서 500만 불 수출탑 번인 보드 생산 라인 완공 회사 심택으로 변경 95년에 국내 최초 BGA 볼 그리드 어웨이 방식 어레이 방식 완공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잘 영어로 돼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림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는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 99년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2000년에 보면은 코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일본 CMK사와 플립 칩 벌드 빌드 업 BGA 제품 개발의 협약체가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제조회사에서도 이제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해라 하자 손잡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연구 그래픽 PLC사와 장기 공급 체결 삼성 테크원사와 CSP 공급 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IMF도 건넜고 뭐 2008년 금융위기도 겁놓고 이렇게 하면서도 막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지금까지 계속 홍콩 뭐 이런 회사하고 베스트 어워드상 받고 삼성전자로부터 우수 협력사 수상하고 뭐 샌디스크사 요거 저장회사죠. 베스트 인 클래스 서플라이 수상하고 중국 시안에 공장 완료하고 또 샌디스크사 뭐 이런 것도 계속 받고 도시바 이런 거 여기 거래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20년까지 삼성전자 베스트 뭐야 이거 어워드상 수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가 좀 독특한 게 대표이사 뭐 대주주 이렇게 안 하고 체어맨으로 돼 있어요. 의장 이렇게 전세호 최대주주거든요. 어떻게 심택홀딩스의 최대주주 심택홀딩스가 여기 심택 회사의 45% 정도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심택홀딩스를 한 50%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을. 그래서 이분이 난 독특한 게 이렇게 하고 아침마다 편지를 아침마다는 아니겠지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한가위 때 편지를 보내면서 회사 비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경영은 이렇게 하고 뭐 어떤 것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우선 PCB 프린트 뭐 이렇게 PCB의 출발점이 심택이
지금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PC웨어와 세미컨덕터 반도체 중간 지대의 기술과 제품을 요구하는 시대에 거쳐서 서브스트레이트 시대거든요. 그리고 요것들이 필요하는 5G, AI, 무인 자동차 요런 것들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겠다. 더 향상되는 걸로 하겠다. 요런 게 있고 이게 48이거든요. 아침 편지 47은 또 눌러보면 계속 비전적인 것들 그리고 회사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 방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나 요건 처음 봤는데 요런 것들을 잘 해놨더라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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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들어오노. 오참 이거 48 19년 9월달이죠. 19년 9월달 어 노노. 자 요거는 18년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세계 점유율 100%딱 하면서 요런 것들 나오고 제품 이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C, RIM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 메모리 모듈 시장에 싱글 모듈 시장에 뭐 이렇게 더블 인라인 메모리 모듈 시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막 그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거죠. 자기들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더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침 편지 거의 해마다 쓰는 것 같아요. 17년이네. 그리고 이제 17년 거는 이런 식으로 치노 회의에서는 심택과 이스턴의 세일즈 마케팅 3월 27일부로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이런 것들에 회사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했고 우리의 이렇게 그거는 그다 하는 걸 확실하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45거 한번 볼까요? 45기 거 17년 거예요. 이것도 온 스트리트 이런 것들 막 얘기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 줘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언어가 다르고 사는 환경과 문화가 다르다. 근무할 때 서로 다 그러니까 얘들이 공장이 시안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잖아. 홍콩에도 있던가 홍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3개국에 있는 직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이 전세훈 의장은 꼭 말하더라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잘 구별해야 된다. 경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는 구분하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지 이게 다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다 하면서 동네 그 뭐야 그 뭐고 조기 축구 회장만 바뀌어도 뒤풀이 장소가 바뀌는데 맞지?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니 여기서 말하는 이분과 내가 생각하는 거 비슷한 게 상대방과 내가 다른 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과 그거 틀린 것은 잘 구별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하여튼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이런 거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EO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제 경영하는 우리 최시돈 씨, 그 대표이사가 한 5년 했던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고 조직도가 이사회가 있고 체어맨 대표이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영업본부가 이렇게 쫙 흘러진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펴져 있고 중국 공장, 일본 공장, 말레이시아 공장 뭐 이런 식으로 해외 지사 이런 게쭉 협력사도 있고 이렇게 돼요.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납품 받는도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있고 인텔 있고 도시바 있고 막 이렇죠.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1, 2, 3등 되는 게 삼성 하이닉스 하나가 어디더라? 하나가 도시바가 이거 하여튼 하나 있었어요.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막 많죠. 이렇게 돼 있다. 한눈에 보는 심태 한국 청주 공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청주에 이렇게 공장이 있어요. 중국 시안에도 공장이 이렇게 있고 반도체 설비 이런 공장이니까 굉장히 조금 설비 장소가 필요하죠. 일본 치노에 일본에 의외로 나 공장 있는 거는 처음 봤는데 와 일본에도 공장 있어요. 이렇게 그 흡수했겠죠. 흡수 다른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를 흡수했겠지 아닌가? 치나? 모르겠다 그는 R&D 센터도 딱 있고 이렇게 이만큼 커요. R&D 전문용 센터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다. 홍보 동영상 나는 봤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CSR 구매 정책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협력사 정책 우리는 협력사와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동방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분쟁 광물 이거 저번에 했듯이 이거 애들 이용해 가지고 이제 광물 캐는 거뭐 주석 텅스텐 탄타늄 이런 것들 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굴 자금을 군 자금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 광물을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를 말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뭐 RBA 이건 뭐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회원으로서 임직원이 인간과 존엄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RBA 행동 규정을 실천한다 이런 거 인간 존중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근로시간 모성 보호 아동 노동 임금 복리 법규 준수 참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래 품질 경영
품질 경영 정책, 지속적인 품질 혁신, 여기에 특허도 굉장히 많더라고. 연구 인원이 30명인가 50명인가 그래. 연구비도 매출의 2% 정도 쓰는데 매출이 1조 정도 올라가거든요. 한 200억 써요, 200억. 책임과 권한의 이행, 인증 현황 이런 것도 인증 영어로 많이 받았네. IS 9002, QS 9000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받고 찾아갈라 카마 한국에는 청주공장 요래 찾아가면 되고요. 중국이 찾아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요. 일본도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R&D 센터는 어디고? 이거 어디고? 창녕 요도 LG 화학 오창 1공장까지 해가지고 가다가 좌회전하면 돼. 자, 그리고 프로덕트 이제 자기들 이제 물건들 어떤 물건이 있는가 보면은 요거 이제 SSD 저장 장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처럼 옛날에 SSD 이제 지금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요거 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해서 저장 장치를 여기다 부팅하면 엄청 빠른 거. 요거에 맹 이렇게 전자 회로판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 것들. 이렇게 노트북, 데스크탑, PC 서버, 하이엔드 컴퓨터 이런 거. 요즘은 SSD 필수죠. 그리고 메모리 모듈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녹색. 요게 PCB 판이에요. 녹색. 요거 까만 거는 반도체고. 검은 거는 반도체요. 데스크탑,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서버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 그리고 멀티 레이어 모듈 PCB, 멀티 레이어. 이게 뭐 이렇게 멀티 레이어. 서버, 슈퍼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오토모빌 보드 이건 전 그거지 이거 오토모빌 적혀있는 거 보니까 ECU가 자동차의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컨트롤 유닛, 엔진을 컨트롤하는 유닛, 그게 ECU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요런 것들이 요 들어가죠. 요 판때기가 PCB에 PCB 요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요건 자동차 그거 저쪽이고 이쪽 SPS 이런 거는 반도체형 세미컨덕터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패키지 서브스테이트 요거 요쪽으로 매출이 한50% 이상이 찾아들어 이쪽에 MCP라고 UTCFP 뭐 이런 것들 멀티칩 패키지 멀티클립 패키지 막 이렇게 클립 사이즈 패키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런 뭐 이렇게 야, 이런 보면 클립 사이즈 뭐 보면 몰라. 몰라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보면 돼 그냥 대충 스마트폰 들어갈 것 같으면 작다 태블릿 작다 IoT 디바이스 작다 노트북 이런 거아 이런 거는 작은 거네 작은 칩에 이용되는 요거 판때기들이 쌓이는 기네 요게 36 이게 1mm가 아니고 1mm에 100분의 1이라고 보면 될 건가 그럴 거야 이거 1mm를 100 단위로 나누는 수치일 거예요 이거 U자 이거 읽지를 못하겠네 이거 미크론인가 마이크론인가 하여튼간 두께가 거의 뭐 1mm에 100분 하여튼 그렇다 굉장히 작은 거에 막 새긴 거 요거는 PS FC 뭐야 이거 클립 칩 CPS CSP 요거 보면 기존에 와이어 본딩 대신에 요거 보면 와이어 본딩 대신에 와이어 본딩이라고 역시 없노노 이렇게 선 요거 이게 선이란다 이거 금을 가지고 녹여 가지고 이게 싹 연결하는 게 있거든 전선을 연결해야지 전기 통하잖아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거 안 하고 뭐 클립 이게 보드에 딱 넣어가 이렇게 통하는 뭐 이런 식으로 요게 까만 게 이게 반도체예요 요건데 요걸 옆으로 눕하는 거예요 시커먼 게 에폭시 몰랑몰랑한 거 반도 요거는 충격감 깨지니까 요걸 싹 덮은 거지 덮었는데 안에 까보면 이런 생겼 있다고 요래 전기 통하는데 이렇게 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는 걸 얼어붙게네 이거 얼어붙게 이런 반도체 모양을 하는 거다 이런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PC 서버 D램 S램 이런 것도 이런 모양 요 CPU 많이 봤잖아요 요거 AMD 방식 뭐 인텔 CPU 컴퓨터 뜯어보면 나오는 거잖아 요런 것들 요런 거로 보면 돼 요런 것들도 막 이제 여러 강아지 공종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설명은 힘들다 이건 검색해 보세요 내가 설명하면 이상하게 설명이 쉽다 이거 보면 또 이렇게 여기 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와이어 본딩이라고 한다고 예전에 이렇게 선을 하나씩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선을 만들지 말고 그냥 수직으로 뚫어가 그냥 연결해 보자 요런 방식도 있고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적층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게라 보드 온 칩, 보드 위에 바로 칩을 올렸다 이런 거 보드 위에 바로 이렇게 메모리 클립인데 바로 칩을 올렸다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어디에 쓰는지만 확인하면 데스크탑, 노트북, PC 서버, 그러면 SSD 아 요는 그렇다고 그렇게 큰 데는 아니네. 아까 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또
FMC, 플래시 메모리 카드. 플래시 메모리 카드, 요건 SD 카드잖아, SD 카드. 요 SD 카드잖아, 요거. 요거 태블릿 사이드 SD 카드. 요게 이제 스페이셜 이렇게 메모리 카드 딱 되는데 요거를 뜯어 보면 옆에 수평을 뜯어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요 카드가 있고 요 중간에 틈 있는 것 이렇게 있고 요선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선이 요래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수직으로 연결돼 있을 거 이런 것도 요망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카드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노트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토모티브 요거는 자동차겠죠. 요런 것들 요거는 생긴 거 그냥 단순하게 생겼죠. 이렇게 ADAS 이미지 센서 ADAS는 자율주행 장치 요거 교통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다. 그게 오토모티브 뭐 이렇게 되는 이거 주행 보조 장치 이미지 센서 라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 전기 장치 레이더는 전파 라이더는 레이저 이런 식으로 센서가 있는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전방에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게 주행 보조 장치 요런 거에 요런 키판이라 이거지. 그런 것들을 한다. 여기에 요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다. 요거가 만약에 기술이 더 좋아지면 요거보다 더 작아지겠죠. 똑같은 거를 요만큼에 다 할 수 있다고. 두께도 이만큼 두꺼웠던 걸 더 줄일 수 있다고. 더 가늘게, 더 미세하게, 그게 기술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막 컸던 게 자꾸 줄어드는 거지. 트랜지스터 생각하면 돼. 옛날 라디오 뜯어보면은 안에 시커먼 거 그냥 뭐고 이거 뭐 우주선 그 다리 오징어 다리 세 개처럼 다리가 그 꿀쭈만 있는 거 그거가 지금은 수백만 개가 꼽혔다 그러잖아. 이런 칩 안에 그런 기능하고 똑같은 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뭐 하겠다. 어렵다. 그래서 어디 쓰는지 보면은 대충 나올 거예요. 요런 센스에 들어가는 것들 하여튼 요런 PCB 기판을 한다. 자, 그리고 R&D 센터는 요 의외로 PCB 핵심에 심택이 있고 미래기술선도에 R&D 센터가 있다. 87년에 설립하고 국내에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했다는 심타입이 PCB 모니터를 독자 기술 개발하여 국산에 성공. 엄청나죠. 미국 램버스사의 차세대 D램용 PCB 기술 개발을 위해 단독 파트너로 선정. 2001년에는 일본 CMK사와 빌드업 플립칩 BGA 공동 개발. 이거는 방식, 메모리 칩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방식들 이제 계속 진보되는 방식들이에요. 계속 뭐 BGA, BOC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PLP 막 이런 것들 방식. 그러니까 요 CSP 방식, CSP 방법 뭐 얼굴 먼저 얹고 하다, 뭐 어떤 걸 먼저 자르고 하냐 이런 방식들이 하나. 그런 식으로 이 심택은 기술력은 있다. R&D 실적 봐봐요. 99년에 독자 개발 성공하고 램버스사와 D램용 PCB 공동 개발 추진하고 3년에는 싱가포르사와 뭐 DN사와 설립 그거 하고 BOC 제품 슬롯 가공 기술 독자 개발 및 기술 획득하고 2007년에는 플립칩 GDDR4 지금 DDR5 램 나와야 되거든요. 상용화가 돼야 돼. 이제 상용화는 됐겠지. 안 됐나? 이제 나올 때 돼서 내년이나 내후년 막 나올 거예요. 이제 게임이나 이런 데는 들어갔는데 그래픽 카드는 들어갔는데 이제 컴퓨터 쓰는 모니터 램 DDR5 DDR5 그게 바뀌면은 보드도 다 바뀌어야 되거든. 거의 기존 메인보드에 DDR6 DDR5가 안 꼽아질 거예요.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싹 딱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그게 한 내년쯤 이루어지니까 이런 회사 공부해놓으면 도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그거 비메모리 쪽 이거 비메모리 맞지? 자, 근데 이런 거 좀 더 요런 요거는 뭐야 이건 소재 부품 회사인데 요거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반도체를 제일 처음에 작업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돼.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뭐든 월덱스 같은 거 그냥 인곳을 만드는 거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 웨이퍼를 생산할 때 웨이퍼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거나 아니면 KC 같은 그 웨이퍼를 가공할 때 전공정 가공할 때 쓰는 뭐지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나 아니면 그런 가스를 이제 좀 청소해주는 신선한 공기로 만들어주는 회사나 유니텍 같은 유니텍이란다 유니셈 GST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걸 이렇게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필수 공정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로 해도 돼요. 이거는 후공정이고 여기 심택은 거의 반도체 마지막에 거의 그거 본딩하고 선을 연결하고 이런 거니까 거의 뒷공정이라고 보면 되고 뭐 KC나 이런 것들은 제일 초창기 반도체를 이렇게 어디 뭐 비메모리로 만들지 그냥 메모리로 만들지 뭐 CPU로 만들지 그거는 무조건 첫 공정이고 여기는 뭘 선택할 수 있는 그 공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회사 싫으면은 그냥 첫 전공정 반도체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래 있고 요 보면은 재무상태표도 있어요. 재무상태표 저는 한번 다 봤는데 여기 보면은 19년도에 적자가 많이 났었어. 마음에 안 들어. 내 환경에서 마음에 안 들어. 15년부터 이게 자산이 100만 단위니까 1,400억, 1,900억, 2,100억, 2,500억, 2,500억. 자산은 불어났어요. 현금성 자산은 3,000억. 3천억 맞나? 32억, 14억, 120억. 조금 들쭉날쭉하고, 매출 채권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고 자산도 뭐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보면은, 매출 나오거든, 매출이. 자본금이, 보면, 처음에는 109억으로 시작했다가, 120억이 됐는데, 이게 자본 총계가 154억에서, 1548억에서 1600억 됐거든. 이까진 괜찮아. 근데, 부채가, 3,930억에서 6,700억으로 부채율이 요거 160억 161억 나누기 아니다 부채 166 계산해 줄게 678 나누기 161 61은 420% 19년 부채율 420% 별로 안 좋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라는 데 DDR4를 만들고, 이게 텀이 있고, 이게 뭐라 순환돼야 된다. 한 3, 4년마다 뭐 사이클이 오는 그런 거 왔을 때 얘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는 꾸준하고 이런 회사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쏙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DDR5를 생산해야 될 타이밍이 왔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봐야 되긴 봐야 돼요.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 볼까요? 매출액 1조를 넘었어요. 1조 넘었고 원가가 근데 90%나 돼. 9천억이 원가야. 엄청나죠? 그러면 남아있는 1천억으로 그거 뭐 판매비, 판관비 주고 세금 떼고 막 이런 게 근데 2019년에는 그것도 적자라 적자. 170억 적자라. 당기 순이익도 390억 적자고 손해라 손해. 18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순이익이 23억 남았어. 23억. 23억 나왔어. 8천억 팔아가, 1조 팔아가 23억 나왔어. 영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회사를 중간에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끝까지 다 봤어요. 자, 현금,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영업활동 지금 돈이 있냐는데, 650억, 390억, 1300억, 900억 됐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돼버렸어.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200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본 전자공시에서는 흑자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요번 3분기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주식 정보, 주가 성향, 2200만 주를 발행하고 있고, 지분율이 심태홀딩스 42%, 외국인이 2.7%가 아니라 지금은 1.7%인가 바뀌었어요. 모건 스탠리가 1.7%를 사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6월 30일이네. 지금 10월 달이잖아. 맞지? 니가 틀렸다잉. 외국인 틀린. 모건이 있다. 모건이. 자, 이렇고 이 뭐고 뭔가 BW 이렇게 본드 이거 무슨 행사고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무슨 사채 발행하는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삼자 배정 막 해가 이게 굉장히 많아서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올해 한 자본금이 한 600억인가 800억 불어났어요. 기존 자본금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발행했다는 거지. 그만큼 많이 땡겼다는 거겠죠. 자, 이사회. 이사회는 4명,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사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법들이 없어서, 대충, 이걸 난못 묻겠어요. 이사회에서 하는 거, 출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자기들끼리 궁짝궁짝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건 그냥 건너뛴니다. 3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신주 발행 9월 8일, 유상증자 청약 결과, 결산 공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얘들이. 그게 조금, 근데 요번에 9월 달 발행하는 거는 제가 봤는데, 뭐더라? 잠깐만요. 요거. 9월 달 했는 게, 주식 수 70만 주, 140억을 했는데, 요걸 하는 이유가,
여기 심태홀딩스가 사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자기 모회사잖아. 모회사가 전량 인수하는 걸로 하니까 이거는 뭐 자기들이 사는 거니 뭐 악재는 아니죠. 악재라고 할 것까지도 없잖아, 맞지? 자기들이 사는 거니까 자기들이 주식 지가 더 벌로 사나?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주식이 계속 발행되고 있다. 어찌 보면 제일 깔끔한 거는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으면 제일 깔끔하고, 맞죠? 주식을 안 불리는 게 주주들한테 좋잖아. 주식이 숫자가 적어야지 떨어지는 게 많지. 숫자가 너무 많아뿐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 한달 사이에 95% 상승. 2020년 8월 5일 반도체 훈풍 맞은. 그러니까 지금 DDR5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찰나기 때문에 보는 거지. 안 그러면 난 이런 회사 안 봤지 싶은데 일단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 리포트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세요. 회사의 매출이 1조 원이고 기술력은 굉장합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주식 정보 이사회 받고 공시 받고 공지 3자 배정 이거 받고 언론 기사 받고 증권사 분석 리포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재 육성 심택은 정직을 실행한다는 핵심 가치를 한다. HR 미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HI 웨이 뭐야 이거 성과 중심 목표 달성 구성원의 다양성 글로벌이니까 중국 공장 일본 공장 한국 공장 뭐다 있어요. 월드 라이프 밸런스, 인사제도, 뭐 평가 공정하고 뭐 이런 것들, 인재 육성, 성격이 승인, 뭐 평가제도 활용, 목표, 효과, 활용 기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심택 평가 시스템 SAA라고 있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인재상, 인격, 열정, 전문성, 인재상 이거 벽돌 올라가야 돼. 벽돌 올라가야 돼. 채용 안내. 채용 절차, 신입 오면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하고, 채용 검진하고, 종합 심사하고, 처우 대선 입문하네. 제가 생각나는 ECS는 서류 진행하고, 1차 면접하고, 2차, 뭐더라, 임원하는 거, 아, 2차가 바로 대표 이사인가 그래. 대표 이사 면접이 있어, 꼭 있어. 거기는 총 인원이 163명인데, 대표 이사가, 현예만함 대표가, 마인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가 꼭 보더라. 그 대신 그거는, 그거 학력 이런 거안 보고, 뭐 이런 거 없이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직무 소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구 쪽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부고 있다 이게.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재 육성. 육성은 조직 문화 교육 뭐 이렇게 뭐 취미 생활 뭐 글로벌 리더 역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복리 후생. 복리 후생은 봉헌버스 동호회 지원 금년 안 돼도 지원해 주나. 장기 근속 보상 주택 지원 직장 어린이집 자녀 학자금 콘도 야유회, 기숙사, 우수사원, 뭐 기념일, 경조사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 그것도 뭐 있노? 다 봤네. 다 봤다. 이렇게 심택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 간단히 봤는데 이게 너무 생소한 거니까 제가 좀 그랬는데, 요거는 필요하시면 인터넷이란다 유튜브 눌러보시면 한 7번, 8번 정도 똑같은 것만 봐도 좀 힘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금방은 아니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알 거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는 또 내일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